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트존에서 출시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빌런8라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에어소프트 비비탄총 유저들이 많이 알고 있는 토미건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요거 썸네일에 띄워드릴게요. 이 제품과 아주 유사한 제품인데 이 다트를 발사를 하는 제품입니다. 구성품은 본체, 요런 식으로 본체가 하나가 있고요. 본체, 지금 들고 있는 요 본체 하나, 그리고 이렇게 드럼 탄창이 있습니다. 드럼 탄창, 그리고 드럼 탄창에 들어가는 총알 40발 매뉴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심플합니다. 뭐 항상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구성품에 이렇게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매뉴얼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럼 탄창에 같은 경우는 총 40발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알을 이 드럼 탄창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한번 다 꼽아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드럼 탄창에는 총 40발의 이 다트존 총알이 들어가고요. 이 드럼 탄창에 체결하는 방식은 따로 뭐 클립이 있지는 않고요. 요 아래쪽에 여기 보이는 요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과 이 앞부분의 이 클립에 이 그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초록 색깔 이 부분과 앞부분에 보이는 이 초록 색깔을 이 부분이 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주면은 딸깍 소리가 하고 튀어나옵니다. 앞쪽도 요만큼 튀어나오고요. 예, 뒤쪽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앞쪽도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게끔 당긴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앞쪽과 뒤쪽을 딸깍 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가가 회전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이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앞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총구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겨 있어요. 세로로 길죠. 이 이유는 우리가 요 그 탄창에 있는 드럼 탄창이 안쪽 라인과 바깥쪽 라인이 있는데 이 안쪽 라인과 바깥쪽 라인이 번갈아 가면서 한 발씩 발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을 쏘게 되면 이거가 얘가 발사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쪽 안쪽 발, 세 번째는 이쪽 발, 이쪽 이렇게 지그재그로 발사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분리할 때는 따로 뭐 이렇게 뭐를 누르고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힘을 주고 당겨주면은 빠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앞쪽에 있는 이 그 수직 레버 이 스톡을 이렇게 당기고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어코킹 펌프 액션식 제품이죠. 그리고 스톡 같은 경우는 뭐 이쪽 아래쪽에 여기 있는 빨간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톡이 길게 빠지고 줄이고 이런 기능들은 없어요. 그래서 딱 이 스톡 길이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바로 이 위쪽에 이 레일 옵션으로 여러 가지 장착을 달 수 있는 이 피카트니 규격, 이 피카트니 규격에 레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트 사이트라든지 광학률을 요 위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요 앞쪽에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바로 프론트 사이트입니다. 프론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조준을 해서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볍게 한번 격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딸깍. 생각보다 재밌어요. 요런 식으로 한번 당길 때마다 얘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게 그 다트 총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에 이 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 반동에 의해서 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잼 걸리는 부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뭐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좀 손에 힘이 많다라고 하면 빠르게 돌리면서 격발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제품은 탄속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탄속을 한번 재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품의 탄속을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25.1, 20.0, 22.5, 안 좋아졌고, 24.8, 23.8, 22.8, 23.5, 24.7. 대략 탄속은 20에서 24, 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탄속 체크도 했고요. 지금 실내에서 상당히 좀 덥다 보니까 제가 땀이 많이 나네요. 땀이 많이 나고, 일단 이 제품은 지금 다트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빌런에이트라는 이 펌프 액션식 이 그 SMG라고 해야 되나? 스몰 좀 소형 그 기관총 같은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나오는 제품이고, 보시는 것처럼 40발 드럼 탄창 그리고 펌프 액션식 이런 식으로 발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다트존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빌런에이트라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전에 뭐 프로 시리즈들도 리뷰를 했지만 그 일반 시리즈 중에서 상당히 제가 뭐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동 방식이 아닌 펌프 액션식 제품 중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제품인 것 같아요. 게임에, 서바이벌 게임에도 실제적으로 요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예, 요런 식으로 40발씩 꽂고 게임에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 점은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빌런에이트라는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다트존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